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단편 시리즈 중 셜록 홈즈의 귀환에 수록된 금태 코안경입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금태 코안경 시작하겠습니다. 189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을 기록한 두꺼운 사건 수첩 세 권을 꺼내보면서 나는 무척 곤란해졌다. 이 풍부한 자료 중에서 사건 자체도 재미있고 동시에 내 친구의 특별한 재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골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참혹했던 붉은 거머리 사건과 은행가 크로스비의 죽음, 애들턴의 비극, 기묘했던 고대 잉글랜드의 무덤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내가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글들이 보였다. 그 유명했던 스미스 모티머의 상속 사건도 같은 해에 일어났다. 길거리의 암살자 휴렛을 추적 체포해서 그 공적으로 홈즈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 편지와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것도 같은 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했던 사건은 욕슬리의 옛날 저택에서 일어난 윌로비 스미스라는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 과정들이다. 폭풍우가 치던 11월 어느 날 밤이었다. 홈즈는 돋보기를 갖고 오래된 문서에 쓰인 글자들을 해독하고 있었고 나는 최근에 발표된 의학 관련 논문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일에 열중하느라 저녁 내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온통 인간의 손길로 가득한 이 도시 한 복판에서 강력한 자연현상을 경험하고 그 거대하고 절대적인 힘을 인식한다는 건 정말 낯선 기분이었다. 런던이 마치 들판의 작은 흙더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가서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가끔 띄엄띄엄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진흙으로 뒤덮인 도로와 빗물로 반짝거리는 길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그때 옥스퍼드가 쪽에서 마차 한 대가 빗물을 가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왓슨, 오늘 밤엔 외출하지 않는 게 좋겠네. 홈즈가 돋보기를 내려놓고 양피지를 돌돌 말면서 말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서 일했더니 눈이 몹시 피로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서는 15세기 후반의 아베이의 기록보다 흥미로울 게 없어. 저건 말 다루는 소리 같은데 누가 이런 궂은 날에 마차를 몰고 가는군.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소리와 함께 말 발굽 소리와 달리는 마차 바퀴가 보도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마차는 우리 집 앞에서 멈추었다. 뭐하러 온 걸까? 나는 마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홈즈에게 물었다. 글쎄, 우리를 만나러 왔겠지. 왓슨, 날씨가 이러니 비 맞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껴입고 마중을 나가야겠군. 잠깐, 마차가 다시 갔어. 정말 다행이야.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다면 마차를 그냥 세워뒀겠지. 왓슨, 아래층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테니 자네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겠나? 현관 불빛에 비친 모습을 보자 난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형사 스탠리 홉킨스였다. 홈즈는 그의 경력에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다. 홈즈 씨는 계십니까?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어서 올라오게. 설마 일부러 이런 궂은 날을 골라 찾아온 건 아니겠지? 홈즈가 위층에서 말했다. 홉킨스가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마다 젖은 비옷이 희미한 불빛 아래 번들거렸다. 홈즈가 장작에 불을 붙이는 동안 나는 호킨스 형사가 레인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호킨스, 이리 가까이 와서 몸을 좀 녹이게. 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이런 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뜨거운 레몬차를 마시는 게 좋겠네. 이 사나운 날씨에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니 중요한 일인가 보군. 맞습니다, 홈즈 씨. 그 일 때문에 오후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신문에서 욕슬리 사건을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종일 15세기 문서에만 매달려 있느라 보지 못했네만. 하긴 고작 한 줄 기사였고 내용도 엉터리였으니 읽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건을 조사해봤습니다. 사건은 켄트 아래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덤에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기차역에서는 3마일 더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보를 받은 것은 오늘 오후 3시 15분쯤이었고 제가 욕슬리의 옛 저택에 도착한 시간은 5시쯤이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기차로 체링크로스에 도착하자마자 홈즈 씨를 찾아온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단순해서 쉽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무엇보다도 이 사건엔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한 남자가 죽었는데 조사해보니 그 남자를 공격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게. 그러죠. 지금 저는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욕슬리 저택은 몇 해 전에 코렘 교수라는 노인이 샀다고 하더군요. 그는 몸이 약해서 하루 중 절반은 침대에 누워서 지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걷거나 정원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이웃 사람들 몇 명에게 그 노인에 대해 물어보니 평판은 좋더군요. 그는 매우 학식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택에는 가정부 마커 부인과 하녀 수잔 탈튼이 있어요. 교수가 이 저택으로 이사 왔을 때 고용한 사람들인데 둘 다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교수는 책을 쓰고 있는데 혼자 일을 하기가 힘들었는지 1년 전부터는 비서를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두 번이나 사람을 고용했지만 별로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세 번째 비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윌로비 스미스인데 일할 때 교수와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하네요.
그는 오전 내내 교수의 말을 받아줬고 오후에는 주로 다음날 일할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자료나 인용문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닐 때도 착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대학에서 보낸 추천서에도 단정하고 조용하며 성실한 학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오늘 아침 교수의 서재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윙윙대며 창문에 부딪혔다. 홈즈와 나는 난로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그 이상한 사건을 들었다. 잉글랜드를 전부 뒤져도 여기처럼 외부와 접촉이 없는 집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몇 주가 지나도 집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는 오로지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고 스미스 역시 이웃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집 안에만 있었다는군요. 여자들도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답니다. 정원 한쪽에 있는 방 3개짜리 오두막에는 정원사 모티머가 살고 있는데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원을 돌보고 교수가 산책을 할 때 휠체어도 밀어준다고 합니다. 성격이 매우 좋은 사람이죠. 욕실리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전부입니다. 저택의 정문은 런던에서 체덤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100야드 정도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문엔 빗장 하나만 걸려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미스 수잔에게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때는 11시에서 12시 사이였어요. 전 위층 침실에서 커튼을 달고 있었고 코렌 교수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교수님은 날씨가 흐린 날에는 한낮이 돼서야 일어나거든요. 마커 부인은 뒷마당에서 일을 하느라 분주했고 스미스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커튼을 달고 있을 때 스미스가 복도를 지나 제가 있던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서재로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분의 발걸음은 빠르고 간격이 일정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서재 문을 닫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스미스가 내려가고 나서 1, 2분쯤 후에 갑자기 아래층에서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거칠고 기묘한 소리였죠. 그와 동시에 뭔가 무거운 물체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전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어요. 서재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을 열고 안에 들여다봤더니 스미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처음엔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목 아래쪽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상처는 작지만 매우 깊어서 경동맥이 완전히 끊어졌다는군요. 그가 누운 자리 옆에는 상하 손잡이가 달린 날카로운 작은 칼이 떨어져 있었어요. 범인은 그걸로 스미스를 찌른 것 같았어요. 편지 봉투를 뜯을 때 쓰는 칼인데 원래는 교수님 책상 위에 있었죠. 수잔은 스미스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찬물로 닦아내자 그가 눈을 뜨더니 힘없이 중얼거렸다는군요. 교수님, 그 여자였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말했답니다. 스미스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렸지만 결국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는군요. 마커 부인도 비명소리를 듣고 급하게 뛰어왔지만 스미스의 마지막 말을 듣지는 못했답니다.
그녀는 수잔을 서재에 남겨둔 채 교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교수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몹시 초조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커 부인의 말에 의하면 보통 12시쯤에 모티머가 와서 오시종을 들기 때문에 교수는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다고 하더군요. 교수는 멀리서 비명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미스가 남긴 마지막 말, 교수님, 그 여자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더군요. 단지 스미스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뜻 없이 한 말일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스미스가 절대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자 먼저 모티머를 보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서장이 저에게 전보를 친 겁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은 잘 보존되어 있었고 경찰이 저택으로 이어지는 샛길을 모두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당신의 추리력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내가 없었다는 것만 빼고는 모두 완벽했다는 말이군. 홈즈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호킨스? 그보다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교수의 서재를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을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수사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호킨스 형사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펴서 홈즈의 무릎 위에 얹어놓았다. 난 일어나서 홈즈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물론 이 그림은 대강 그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그려 넣은 거죠. 저택의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범인이 밖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대체 어디를 통해 침입했을까요? 분명 범인은 정원의 샛길을 통해서 뒷문으로 들어왔겠죠. 보다시피 뒷문 바로 앞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 서재로 들어오기는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범인은 왔던 길로 도망갔을 겁니다. 서재에는 그 외에도 출구가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수잔이 막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교수의 침실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정원 샛길을 살펴봤습니다. 샛길은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누군가 지나갔다면 분명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전 이 사건의 범인이 매우 지능적이고 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샛길엔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샛길을 따라 나 있는 풀밭 위로 걸어갔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자국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 풀들이 뭉개진 걸로 봐서 누군가 그 위로 지나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날 아침 샛길을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국은 분명 범인이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샛길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지? 홈즈가 말을 막으며 물었다. 도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샛길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100야드 정도 될 겁니다. 뒷문 안쪽으로 이어지는 샛길에서는 발자국을 발견했나?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은 타일이 깔려 있더군요. 그럼 길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길 위에 진흙이 잔뜩 덮여 있어서 발자국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렇다면 풀밭 위에 난 발자국은
범인이 들어올 때 생긴 건가 아니면 도망칠 때 생긴 건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국이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럼 발자국의 크기는 어떤가? 크던가 작던가? 그것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홈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탄식하듯 말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군. 이 사건은 옛날 문서를 해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군. 어쨌든 자네가 조사한 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호킨스. 그 밖에 다른 건 없었나? 홈즈 씨, 전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전 누군가 외부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침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조사했죠. 복도 바닥에는 야자나무 매트가 깔려 있어서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복도를 지나 서재로 들어가 봤습니다. 서재에는 서랍장이 달린 커다란 책상이 하나 있을 뿐 가구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랍장에는 서랍이 두 개 있고 그 가운데 작은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서랍은 열린 상태였고 작은 서랍은 잠가두었더군요. 작은 서랍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지만 누가 손을 댄 흔적은 없었고 교수 역시 도난당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도 사건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스미스의 시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림에 표시해 놓은 대로 시체는 서랍장 왼편에 있었습니다. 목 오른쪽 부분 뒤에서 앞으로 찔린 상처가 있는 걸로 보아 자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칼 위로 넘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시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니 자살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죽어가면서 한 말도 있고요. 게다가 스미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스탠리 호킨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검은 비단끈이 두 개 달린 금태 안경이 들어있었다. 검은 끈은 원래 한 줄로 이어져 있다가 두 가닥으로 끊어진 것 같았다. 스미스는 시력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 안경은 스미스가 범인의 얼굴에서 낚아챈 것 같습니다. 호킨스가 덧붙였다. 홈즈는 안경을 받아들고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안경을 끼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창가로 가서 한동안 거리를 내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안경을 다시 램프 불빛 아래로 가져와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홈즈는 빙긋이 미소를 짓고 책상 앞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호킨스에게 건네주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지만 도움이 될 거네. 호킨스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고는 소리내어 읽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말솜씨가 좋고 옷차림이 우아한 여인, 콧등이 매우 넓고 눈 사이가 좁음, 이마에 주름이 있고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표정이 특징임, 어깨가 앞쪽으로 약간 굽었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몇 달 동안 두 번 정도 안경점을 찾아간 일이 있음, 안경 도수가 상당히 높고 안경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임. 호킨스가 놀라는 것을 보고 홈즈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 추리는 알고 보면 간단하네. 이 안경에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들어있지. 모양이 섬세한 걸로 보면 이건 여자용 안경이야. 물론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네도 알겠지만 순금 안경테는 도금한 것이 아니네. 이런 안경을 쓴 여자라면
고상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을 거야. 코에 닿은 클립이 이렇게 넓은 걸 보니 콧등이 꽤 넓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코는 대개 길이가 짧고 콧날이 매끈하지 않아.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난 얼굴이 좁은 편인데도 이 안경이 맞지 않더군. 이 안경은 렌즈 두 개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 그래서 안경 주인은 눈 사이가 매우 좁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네. 왓슨, 보다시피 이 안경은 오목 렌즈로 되어 있고 도수도 상당히 높아. 이런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마나 눈꺼풀, 어깨에 남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그렇군. 자네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 그런데 안경점에 두 번 갔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내가 물었다. 홈즈는 안경을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잘 봐. 여기 코에 닿는 클립에는 얇은 코르크가 붙어 있어. 한쪽 면은 색깔도 변하고 닳았지만 다른 한쪽은 새 거야. 코르크가 떨어져 나가서 새 것으로 갈았다는 얘기지. 다른 한쪽도 바꾼 지 몇 달 안 된 것 같아. 코르크 두 개가 일치하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같은 안경점에 두 번 간 게 분명해. 정말 대단합니다. 호킨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난 모든 증거를 손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군요. 전 런던에 있는 안경점을 모두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사건에 대해 더 할 얘기는 없나? 없습니다, 홈즈 씨.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당신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거리와 기차역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낯선 사람을 봤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는 살해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 지금은 자네에게 해줄 말이 없네. 내 생각엔 자네가 내일 욕슬리 저택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러 올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괜찮다면 꼭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체링 크로스에서 체덤으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걸 타면 8시나 9시쯤에는 욕슬리 저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자네가 맡은 사건은 아주 흥미있군. 나도 자네와 함께 조사하게 되어 기쁘네. 벌써 1시가 다 돼가는군. 왓슨과 나는 몇 시간 푹 잤으니 괜찮지만 자네는 좀 쉬는 게 좋겠어. 난로 앞에 소파가 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네. 난 사건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커피를 가져다 주지. 아침이 되자 세차게 불던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출발하려고 집을 나섰을 때는 꽤 쌀쌀했다. 차가운 겨울 해가 황량한 템스강 습지와 탁하고 긴 강줄기를 비추며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풍경을 보니 예전에 홈즈와 함께 엔다만 제도의 원주민을 추격하던 일이 떠올랐다. 3시간 동안 지루하고 피곤한 기차 여행 끝에 우리는 체덤에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근처 역 안에서 마차에 말을 매는 동안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욕슬리 저택에 도착해서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경관 한 사람이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았다. 윌슨, 뭐 알아낸 거라도 있나?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는? 역시 없었습니다. 어제 역 근처에서 낯선 사람이 오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관이나 하숙도 전부 조사했나? 네, 하지만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체덤까지 걸어갔다는 얘기가 되는군. 여관에 묵었거나 기차를 탔다면 틀림없이 누군가 봤을 테니까. 홈즈 씨, 이곳이 제가 말씀드린 정원 샛길입니다. 어제 이곳을 조사했는데 아무런 자국도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다는 풀밭은 어느 쪽이지? 이쪽입니다. 샛길과 화단 사이에 있는 좁은 풀밭입니다. 지금은 자국이 사라졌지만 어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군. 누군가 이 풀밭을 따라 지나갔다는 말이지? 홈즈는 풀밭 가장자리에 몸을 구부리고 살펴보았다. 매우 조심스럽게 걸은 모양이군.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발자국이 남았을 거야. 그런데 흙 위에도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았군. 네, 범인은 꽤 영리한 것 같습니다. 난 홈즈의 표정에서 그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걸 느꼈다. 자넨 그 여자가 이 길로 도망쳤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 좁은 풀밭으로 말인가? 이 길로 도망간 게 확실합니다, 홈즈 씨. 그렇다면 범인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샛길 조사는 이것으로 충분하네. 다른 곳을 조사하지. 정원문은 대체로 열려있는 것 같은데. 맞나? 그렇다면 범인은 이 문으로 들어왔겠군. 책상 위에 있는 칼로 찌른 걸로 봐서 처음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을 거야. 안 그랬다면 흉기를 준비해 왔을 테니까. 여자는 이 복도로 들어왔어. 알다시피 이곳에는 야자나무 매트가 깔려 있어서 발자국이 남지 않아. 그리고 이 서재를 봤겠지. 여자가 서재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혹시 아나? 기껏해야 몇 분 동안 있었을 겁니다.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15분쯤 전에 마커 부인이 서재를 청소했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얘기군. 범인은 서재에 들어와서 뭘 한 걸까? 여잔 책상 앞으로 갔는데 왜 그랬을까? 서랍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서재에서 도난당할 만한 물건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잠가서 보관했겠지. 여자가 찾는 물건은 나무 서랍장에 있었을 거야. 이것 봐. 여기 긁힌 자국이 있어. 왓슨, 성냥을 켜보게. 호킨스? 왜 이런 자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 자국은 열쇠 구멍 오른쪽에 있는 청동 테두리에서 시작해 4인치 정도 이어져 있었는데 긁히면서 니스가 벗겨서 나간 것 같았다. 자국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느 집에나 열쇠 구멍 주변에는 긁힌 자국이 한두 개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최근에 생긴 자국이야. 긁힌 자국이 있는 부분의 청동 빛깔이 어떤지 한번 보게. 이 자국이 오래전에 생겼다면 서랍 표면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을 거야. 돋보기를 줄 테니 자세히 보게. 홈이 생긴 곳에 니스칠이 벗겨진 자국이 보이지? 마커 부인? 거기 계시면 들어오시겠습니까? 홈즈의 말에 슬픈 표정을 한 중년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 아침에 이 서랍장을 닦았나요? 네. 그때도 이 자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보는 자국이에요. 그렇군요. 책상을 닦았다면 니스 조각이 모두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서랍장 열쇠는 누가 갖고 있죠? 교수님이 시계줄에 달아서 갖고 다니세요. 흔히 사용하는 간단한 열쇠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맞춘 처부 열쇠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인. 이제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감이 잡히는군. 범인은 이 방에 들어와서 서랍장으로 걸어갔어. 스미스가 서재에 들어왔을 때는 여자는 이미 서랍을 열었거나
아니면 열고 있는 중이었겠지. 여잔 놀라서 급하게 열쇠를 뺐을 거야. 그 바람에 열쇠 구멍 옆에 긁힌 자국이 생긴 거지. 스미스가 여자를 붙잡자 여자는 스미스에게서 벗어나려고 얼떨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을 집어서 휘둘렀을 거야. 안타깝게도 여자가 집은 물건은 이 칼이었어. 한 번 휘둘렀을 뿐이지만 스미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지. 스미스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여자는 곧바로 도망쳤어. 여자가 찾으려고 했던 물건을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잔, 이리로 와보겠어요? 당신이 그 비명소리를 들은 후에 누군가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계단을 내려오기 전에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열었다면 틀림없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으로 나간 건 아니군. 그 여자가 왔던 길로 달아났다는 건 확실해. 다른 쪽 복도는 교수의 방으로 이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복도엔 다른 출구가 전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교수님을 만나볼까? 이봐 호킨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네. 아주 중요한 거야. 교수의 방으로 통하는 복도에도 야자나무 매트가 깔려있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지피는 게 없나? 아니, 조금만 더 지나면 이야기하지.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는군. 자, 교수님 방으로 안내해 주게. 교수의 방으로 이어진 복도는 정원으로 통하는 복도와 길이가 같았다. 복도 끝에의 작은 계단은 교수의 방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호킨스의 안내를 받아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매우 넓었고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여러 개 있었다. 방 구석과 책장 앞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방 한 가운데 놓인 침대에서 교수가 베개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상한 얼굴을 나는 처음 보았다. 교수는 바싹 마르고 얼굴이 뾰족했다. 수치 많은 눈썹 아래에 드리워진 깊은 눈의 짙은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머리와 턱수염은 전부 하얗게 세웠는데 이상하게도 입 주위에 있는 수염은 노란빛이었다. 교수는 수염으로 덮인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방 안에는 퀴퀴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교수가 홈즈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의 손가락 끝이 니코틴으로 노랗게 얼룩진 것을 보았다. 홈즈 씨, 당신도 담배를 좋아합니까? 교수의 말투는 고상했지만 다소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았다. 한 대 피우겠소. 알렉산드리아의 이오니드에서 특별 주문한 거요. 한 번에 천 개비씩 구입하지만 아쉽게도 2주면 바닥이 나지요. 담배가 건강에 몹시 나쁘다는 건 알지만 나이 먹은 사람에겐 별로 즐길 만한 것이 없지 않소. 담배와 일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요.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방 안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하지만 스미스가 죽었으니 지금 내게 남은 건 이 담배뿐이군.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소. 참 재능 있는 젊은이었는데. 스미스는 불과 몇 달 만에 비서 일을 완전히 익혀서 훌륭하게 해냈지요. 홈즈 씨,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글쎄요, 아직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 감사하겠소.
나같이 병들고 책 속에 파묻혀 사는 늙은이에게 이런 사건은 정말 큰 충격이오. 난 이제 사고력도 많이 떨어졌소. 하지만 당신은 이런 일을 해결하는 전문가이고 이런 일을 늘 겪으며 살아가잖소. 그러니 위급한 일이 생겨도 침착할 수 있겠지요. 홈즈 씨가 여기 있으니 안심이 되는군요. 교수가 이야기하는 동안 홈즈는 한쪽에서 왔다 갔다 하며 담배를 피웠다. 홈즈는 평소보다 담배를 더 빨리 피웠다. 그도 교수처럼 알렉산드리아 담배가 몹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정말 맛있는 담배죠. 저쪽 탁자에 쌓아놓은 서류 더미가 그동안 내가 연구한 거라오. 계시 종교의 근원을 추적하는 작업으로 시리아와 이집트의 수도원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하고 있지요. 하지만 몸도 쇠약해진 데다가 유능한 비서마저 잃었으니 혼자서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저런, 홈즈 씨는 나보다 더 담배를 빨리 피우는군요. 교수의 말에 홈즈는 미소 지었다. 저도 교수님 못지않은 애연가죠. 홈즈는 네 번째 담배를 꺼내더니 다 피운 담배꽁초에 대고 불을 붙였다. 코렌 교수님, 교수님을 심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침대에 계셨고 그래서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엾은 젊은이가 죽기 전에 교수님, 그 여자였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자는 시골에서 올라왔소.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좀 어눌한 구석이 있지요. 난 스미스가 아무 뜻 없이 중얼거린 말을 수잔이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하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짚이는 건 없습니까? 우연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오. 어쩌면 자살일지도 모르지요. 젊은 사람에게는 남 모르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연애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난 스미스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안경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군요. 난 학자일 뿐이요. 그렇게 실제적인 일들을 설명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담배에 관해서라면 할 얘기가 많지만 말이요. 한 대 더 피우시죠. 다른 사람이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홈즈 씨, 난 누군가 죽을 때 부채나 장갑, 안경 같은 물건을 기념품처럼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이 젊은 형사분은 풀밭 위에 발자국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르잖소. 칼은 스미스가 쓰러질 때 잘못해서 찔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추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소. 교수의 말에 홈즈는 무언가 떠오른 것 같은 표정으로 한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계속 담배를 피워 물더니 마침내 말했다. 코렘 교수님, 작은 서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둑이 노릴 만한 건 없소. 가족 문서와 아내가 보낸 편지, 학위 증서들이 전부니까. 여기 열쇠가 있으니 직접 살펴보시지요. 홈즈는 열쇠로 서랍을 열고 잠시 안을 살펴보더니 교수에게 열쇠를 돌려주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니군요. 전 정원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면서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미스가 자살했을 거라는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동안 점심 식사를 하고 좀 쉬십시오.
돌아와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죠. 홈즈는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원 샛길을 산책했다. 산책하는 동안 홈즈는 말이 없었다. 참다 못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단서는 찾았나? 그건 아까 피웠던 담배에 달려있네. 물론 내 짐작이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어. 담배를 보면 내 추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알 수 있겠지. 홈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왓슨, 자넨 혼자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일이야. 물론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야. 안경점을 조사해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을 땐 지름길을 택하는 게 낫지. 아, 저기 마커 부인이 오는군. 부인과 5분 정도 유익한 얘기를 나누는 건 어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홈즈는 언제든지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여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재주가 있었다. 그가 말을 꺼내고 몇 분도 안 되어 마커 부인과 홈즈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홈즈 씨. 당신이 말한 그대로예요. 교수님은 지독하게 담배를 많이 피운답니다. 하루 종일 피우는 건 기본이고 어떨 땐 밤새도록 피우기도 하지요. 아침에 교수님 방에 들어가 보면 마치 런던에 안개가 낀 것처럼 온통 뿌옇게 보인답니다. 스미스도 담배를 좋아했죠. 하지만 교수님만큼 심하게 피우지는 않았어요. 담배가 교수님에게 해로운지 어쩐지 이젠 그것조차 알 수 없지 뭐예요.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줄어들죠. 그런가요? 제 생각엔 교수님도 식사를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식사가 고르지 못한 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식사도 걸렀을 테고 아까도 계속 담배를 피웠으니까 점심도 물론 안 드셨겠죠?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웬일로 다른 날보다 아침을 훨씬 많이 드셨죠. 그렇게 식욕이 왕성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점심으로 커틀릿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좀 놀랐긴 하더군요. 전 어제 스미스가 이 방에 쓰러져 있는 걸 본 이후로 전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큰 사건이었지만 교수님은 그런 일로 식사를 못하거나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전 내내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스탠리 호킨스는 어제 아침 한 소녀가 채덤가에서 안경을 쓴 낯선 여자를 봤다는 말을 듣고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홈즈는 평소와 달리 의욕이 없어 보였다. 나는 홈즈가 이렇게 무심한 태도로 사건을 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을에서 돌아온 호킨스는 조사해 본 결과 아이가 본 여자와 홈즈가 얘기했던 여자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즈는 그의 말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수잔이 우리에게 점심을 준비해 주면서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수잔은 스미스가 어제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쯤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홈즈는 이미 대략적인 추리를 끝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재를 보며 말했다. 자, 2시가 됐군. 왓슨, 2층으로 올라가서 교수님을 만나야지. 교수는 이제 막 점심을 끝낸 모양이었다.
마커 부인이 말한 대로 접시는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는 백발이 성한 머리를 돌려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정말 섬뜩한 얼굴이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은 채 담배를 피우면서 난로 옆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홈즈 씨, 사건은 해결하셨소. 그는 탁자 위에서 담뱃갑을 집어 홈즈에게 내밀었다. 홈즈가 담뱃갑을 받아드는 순간 담뱃갑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담배들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방으로 흩어진 담배를 주워 담아야 했다. 다시 일어났을 때 나는 홈즈가 눈을 빛내며 뺨에 홍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건 홈즈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표시였다. 네, 이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스탠리 호킨스와 나는 놀란 얼굴로 홈즈를 보았다. 교수의 여인 얼굴은 빈정거리는 표정이었다. 정말이요? 청운에서 뭔가 찾아낸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바로 이 방에서 찾았죠. 이 방이라고? 언제 말이요? 바로 지금입니다. 농담 마시오, 홈즈 씨. 이건 아주 중대한 사건이요. 그런데 농담하듯 사건에 대해서야 되겠소. 코렘 교수님, 우린 모두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조사하고 추리한 내용을 여러 번 검토했죠. 교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교수님이 이 기이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말할 수 없군요. 아마 교수님이 직접 얘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알아낸 것을 말씀드리죠. 어제 어떤 부인이 교수님의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작은 서랍 안에 보관된 어떤 서류를 훔치는 거였죠. 그녀는 자기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의 열쇠를 조사해봤지만 니스칠 위에 긁힌 자국이 생길 때 변색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교수님 몰래 이 방에 들어와 서류를 훔치려 했던 겁니다. 교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 말했다. 아주 흥미롭고 그럴듯한 이야기군.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됐소? 그 정도까지 추리를 했다면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겠군요. 네, 차차 말하죠. 그녀는 서재에 있다가 비서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스미스를 찌르게 된 겁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 그녀는 스미스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스미스를 찌르고 겁에 질린 나머지 방에서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스미스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만 안경을 떨어뜨린 겁니다. 안경 없이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빴죠. 그녀는 처음에 왔던 복도를 따라 도망쳤지만 사실 그곳은 코렘 교수님의 방으로 통하는 복도였습니다. 그 복도에도 야자나무 매트가 깔려 있어서 부인은 그곳이 처음에 왔던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도망갈 곳이라곤 교수님의 방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녀는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이 방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교수는 입을 벌린 채 불쾌한 눈빛으로 홈즈를 보았다. 놀라움과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내 어깨를 으쓱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주 훌륭해요, 홈즈 씨. 하지만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난 그날 하루 종일 이 방에 있었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렌 교수님. 그렇다면 내가 멀쩡하게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걸 몰랐단 말이오? 아닙니다. 교수님은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녀와 얘기도 했겠죠. 교수님은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를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홈즈의 말에 교수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홈즈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 완전히 미쳤군. 그런 헛소리를 내뱉다니. 내가 그 여자를 숨겨주었다고. 그렇다면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요? 증거를 한번 대보시오.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홈즈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책장을 가리켰다. 교수는 놀라서 양손을 치켜들었다. 교수의 얼굴이 경련으로 잠시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홈즈가 가리켰던 책장 문이 열리고 여자가 뛰쳐나왔다. 당신이 맞았어요. 그래요. 난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여자는 외국어 억양이 섞인 특이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책장 속의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얼굴 역시 먼지투성이었다. 홈즈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얼굴이었으며 턱은 길고 고집스러워 보였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받은 그녀는 눈이 부신 듯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보기 위해 계속 눈을 깜빡거렸다. 비록 모습은 볼품없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다. 고개를 치켜든 모습은 용감해 보였고 턱선에는 당당한 기운이 흘렀다. 스탠리 호킨스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팔을 붙들었으나 여자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스탠리의 손을 뿌리쳤다. 교수는 의자에 앉아 일그러진 표정으로 걱정스럽게 여자를 보았다. 그래요. 제가 범인이에요. 숨어서 당신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전부 털어놓겠어요. 젊은인 내가 죽였어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칼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그를 쳤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부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스미스는 죽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다. 그녀의 얼굴은 검은 먼지로 뒤덮여서 한층 더 무서워 보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서 말을 이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난 이 남자의 아내예요. 이 사람은 잉글랜드인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 잠잠히 있던 교수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안나, 제발. 그녀는 경멸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세르기우스, 당신은 여전히 비열하게 살고 있군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 결과가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고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니. 난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이 저주받은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겠어. 그녀는 홈즈를 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말씀드렸듯이 전 이 사람의 아내예요. 어리석게도 스무 살의 어린 나이에 이 사람과 결혼했죠. 그때 이 사람은 쉰 살이었어요. 전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나, 제발! 교수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개혁파였어요. 혁명가이고 허무주의자였죠. 남편과 저 말고도 많은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찰 한 명이 살해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쳐 많은 동지들을 체포해 갔어요. 제 남편이 자기 목숨을 건지고 현상금을 타기 위해 저와 다른 동지들을 밀고 한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요. 동지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어요. 저도 시베리아로 끌려갔지만 다행히 오래 있진 않았어요. 남편은 그 더러운 돈을 갖고 잉글랜드로 건너와서 지금까지 이곳에 숨어 살았어요. 동지들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집어들었다. 안나, 이제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있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었어. 이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동료 중에 저와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품이 반듯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애정 깊은 사람이었죠. 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폭력을 싫어했어요. 혁명을 일으키려는 것이 죄가 된다면 저와 동지들은 모두 죄인이겠죠. 하지만 그는 죄가 없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여주면 그를 유배지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날마다 일기장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과 동료들의 평가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고는 편지와 일기장을 훔쳐서 어딘가에 숨겼어요. 게다가 제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죠. 하지만 저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알렉스는 처형되지 않고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어요. 지금 그는 소금 광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 악당. 당신 같은 사람은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이름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알렉스는 노예처럼 일하며 살고 있어요. 당신도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해요. 당신은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었어. 교수는 담배를 집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곧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았다. 맞아, 얘기해야겠어. 전 유배지에서 풀려나자마자 편지와 일기장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 그걸 러시아 정부에 보내면 알렉스의 무죄가 증명될 테니까요. 전 남편이 잉글랜드로 건너갔다는 걸 알았어요. 몇 달 동안 수소문한 끝에 그가 있는 곳을 알아냈죠. 제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 남편은 저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쓴 글을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제 편지와 일기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부탁한다고 해서 순순히 돌려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전 탐정을 하면 고용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두 번째 비서였죠. 세르기우스. 그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는 편지와 일기장이 작은 서랍 안에 있다고 알려주면서 열쇠를 하나 본떠 갖고 왔어요. 내부 약도도 건네주었죠. 그의 말이 오전엔 서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어 이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편지와 일기장은 찾았지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류를 꺼내고 다시 서랍을 잠그고 있을 때 그 젊은이에게 붙잡힌 거예요. 전 그날 아침에 그 젊은이를 봤어요.
우린 길에서 마주쳤고 전 그가 이 집에서 일한다는 것도 모른 채 코렘 교수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죠. 그랬군요. 그는 돌아와서 교수에게 당신에 대해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제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호한 말투로 홈즈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가 쓰러지자 전 방에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 남편 방까지 오게 됐죠. 남편은 저를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남편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가 저를 경찰에 넘기면 전 그를 제 동료들에게 넘길 테니까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남편과 타협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에겐 중요한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순전히 자신이 위험해질까 봐 절 숨겨준 거죠. 그는 저 어두운 책장 안으로 절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어요. 전 경찰이 가고 나면 밤에 몰래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다시 오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발각되고 말았군요. 그녀는 품 안에서 조그만 서류 묶음을 꺼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이 편지가 알렉스를 구해줄 거예요. 당신의 이름과 정의를 존중하는 마음을 믿고 이 편지를 드리겠어요. 부디 러시아 대사관에 전해주세요.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럼 안 돼. 멈춰요. 홈즈가 외쳤다. 그는 그녀에게로 뛰어가서 작은 유리병을 빼앗았다.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몸을 기대며 힘없이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책장 안에 있을 때 이미 약을 먹었어요. 너무 어지럽군요. 전 곧 죽을 거예요. 그 편지를 부탁해요. 단순한 사건이었지만 교훈적인 면도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홈즈가 말했다. 안경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 젊은이가 죽으면서 안경을 붙잡지 않았다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 그렇게 도수가 높은 안경을 낀 사람은 안경을 잃어버릴 경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헤매게 되거든. 그런 사람이 발도 헛디디지 않고 좁은 풀밭 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미 말했듯이 난 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다른 안경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나는 그녀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두 복도가 비슷하다는 걸 알고 그녀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을 거라고 확신했지. 그렇다면 그녀가 교수의 방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결론이 나와. 나는 이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교수의 방을 찾아갔을 때 숨을 만한 장소를 자세히 관찰했지. 카펫은 하나로 이어진 데다가 못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 아래에 다른 곳으로 통하는 문이 있을 가능성은 없었네. 그래서 책장 뒤에 숨을 만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옛날에는 책장 뒤에 비밀 장소를 만드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책을 쌓아둔 바닥을 전부 살펴봤네. 그런데 책을 쌓아두지 않은 책장이 하나 있더군. 그래서 그 책장이 비밀 장소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네. 그러다가 문득 카펫이 갈색이라는 걸 알았네. 카펫을 이용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때문에 줄담배를 피워댄 거야. 난 담뱃재를 책장 앞에 골고루 뿌려놨지. 간단한 일이었지만 효과는 뛰어났어.
그리고 아래층에서 교수의 식사량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난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지. 다시 교수를 찾아갔을 때 난 일부러 담뱃갑을 쏟았고 담배를 주우면서 책장 앞을 살폈더니 담뱃지 위에 발자국이 나 있더군.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범인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던 거야. 호킨스, 벌써 체링크로스에 도착했군. 축하하네. 자네가 이번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했어. 자넨 경찰서로 갈 테지? 왓슨, 우리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야지.